여러분 지금 UCC 한국 대표 선발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첫 번째 오늘 준비된 경기 승자전 매치가 있었는데 아프리카 프릭스 B가 승리를 따내면서 세 번째 한국 대표로 확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뭐 치고받는 그런 난타전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 속에서도 선수들의 어떤 그러한 개성들은 잘 드러난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박준효를 위주로 해서 아주 똘똘 뭉친 그 단결력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던 B의 경기였는데요. 네, 이 선의의 경쟁을 해서 어쨌든 대표팀 네 팀을 선발하는 그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봤을 때 SUV 성남 그리고 아주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밸런스의 아프리카 프리스 B 이 구성상으로 현재까지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표팀 세 팀까지 이제 선발이 됐고 마지막 한 팀이 남았는데요. 엘리트와 또 이제 뉴클리어 누가 올라와도 사실 이상할 게 없거든요. 네. 멋진 경기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두 팀의 선봉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팀의 선봉 지금부터 만나 보시죠. ECC 한국 대표 선발전 이제 최종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단 한 경기. 변우진이에요. 변우진. 아 이거 본선 전패거든요. 그렇습니다. 본 예선 때는 최고의 성적을 올렸던 변우진. 글쎄요. 이 조세 무리뉴 감독이 이 토트넘으로 와서 델리 알리에게 처음 건넨 한마디가 네. 너 델리 알리 동생 아니냐. 아. 네. 델리 알리 맞냐. 네. 물었어요. 변우진 선수도 지금 본선에 와서는 변우진의 모습이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변우진 선수 맞죠? 네. 맞아야 됩니다. 변우진 선수가 돌아와야 됩니다. 팬들의 얘기로는 뭐 본선만 나오면 자꾸 변좌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변우진의 보였던 예전에 그 좋은 장면들이 이상하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게임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뭔가 많이 흔들리는 듯한 변우진 선수의 모습이 있는데 옆에 또 원창현, 차현우 선수가 많이 피드백을 주고 있더라고요. 네. 달라진 변우진의 모습 오늘 선봉장으로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얻고 있는 유클리어의 선봉은 좀 바꿨군요. 박준환이 나옵니다. 네. 박준환 선수가 요 전 경기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운영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선봉으로 기용을 하면서 너가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공격적인 박준환 선수의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스타일에만 좀 끌려가지 않는다면 크로스를 위주로 한 공격적인 축구 박준환 선수가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패배하자마자 바로 엔트리상에 변화를 준 뉴클리어 팀 박준환 선수의 기분 좋은 출발이 될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클리어의 박준환 선수의 선봉과 함께 엔트리 변화를 준 뉴클리어의 모습까지 한번 살펴드려봤습니다. 엘리트와 뉴클리어 최종전 경기 양팀의 선발 선수들의 포메이션 살펴드리죠. 네, 역시나 뉴클리어 팀의 박준환 선수는 앞선 박준효 선수와의 경기에서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장을 넓게 쓰는 가운데 측면적에서의 크로스 그리고 토티 날두와 핫 굴리트, 에펜베르크까지 포함한 제공권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엘리트 팀의 변우진 선수는 4-1-2-1-2 포메이션 자신이 가장 자신 있고 좋아하는 포메이션을 역시나 들고 나왔는데 최전방에 있는 빠른 발의 오바메양과 19토티 호날두에게는 뒤에서 침투와 넓은 지역으로의 설정까지 걸어놨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경기장을 좀 다방면으로 쓰기 위한 노력들을 중앙 지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없는 상황에서 양 팀의 중앙 미드필더 3명이 똑같은 인물이에요. 네, 특히 변우진 선수는 이제 핫클라스 발락을 쓸 때도 있었는데 발락 대신 오늘은 핫클라스 에펜베르가 선택이 되면서 박준환과의 같은 미드필더 싸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중앙지역의 이 세 명의 그 핫시즌의 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엘리트 뉴클리어 양팀의 선봉 경기 준비 완료됐습니다. 변우진 선수, 박준환 선수의 경기 바로 확인해보시죠.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변우진 선수의 파이팅이 나왔는데 그만큼 애처로운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변우진 예선에서의 그 막강한 포스가 좀 너무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본선 올라오기 전까지의 엘리트 팀의 에이스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변우진 선수가 꼽혔던 이상할 게 없을 정도의 경기력을 계속 보여줬던 터라서 현재의 상황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긴 하는데 4-1-1-2로 돌아오던 변우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폼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공격적인 모습의 변우진 예전에 이제 구단주명도 프리즘 키드, 키보드 드리블러의 약자였거든요. 네. 자신 있는 개인 전술까지 한번 보여주는 변우진일지 좀 흥미가 생기는데요. 슬쩍 몸싸움. 아, 이 좋은 경기에 레프리 2는 참여하지 못하겠군요. 중간에 잠깐 나간 장면이 있었고요. 던지 공격 박준환 선수. 넘어갑니다. 레이카르트 박준환이 파란색 유니폼.
우측 측면 바라봤습니다. 아, 조금 전 경기에서 그 패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플 정도로 굉장히 큰 패배를 얻었었던 박준환인데. 그렇죠. 근데 그 경기가 또 본인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마지막 경기였어요. 예. 예. 그래서 한국 대표가 되느냐 마느냐, 직행으로 하느냐 마느냐의 그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털어내고 자, 네, 공격적인 모습에 박준환 선수가 돌아올 수 있을지. 일단 첫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골이 더 필요한 것은 박준환입니다. 네, 첫 번째 골 가져가면은 측면적을 넓게 쓰는 형태의 박준환 선수의 전술 운영이 있어서 좀 더 여유로운 경기 운영이 가능할 텐데요. 손흥민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골리트죠! 가까이 흘러갑니다. FM브레이크 바로 넘겨봤습니다. 변우진. 네, 첫 번째 공격 실패했지만 바로 방금 플레이가 박준환 선수가 가장 좋아하고 많이 즐겨 쓰는 전술 부분입니다. 네. 호날두가 잠깐 받아서 멈췄습니다. 자, 변우진. 그 어떤 경기보다 변우진 선수가 긴장도 좀 하지만 집중력이 지금 제일 배가 돼 있는 그런 경기 같아요. 네. 레이카르트. 중앙을 약간은 외면합니다. 다시 한번 버티고 있는 변우진. 네. 네이마르가 또 전방으로 침투할 수 있을 만큼의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굴리트가 들어갔을 때 요 각도가 변우진 선수가 원하는 상황일 거거든요. 아, 호날두네요. 네. 호날두의 움직임과 한번 호흡을 맞춰봤는데. 네. 자, 그 호흡이 충분히 숙련도 있게 느껴지는 않았습니다. 아쉽게 패스는 빗나갑니다. 앞쪽으로 밀어주고 있는 박준환. 역시 박준환 선수는 사이드를 좀 넓게 넓게 활용하죠. 네. 오바메양, 손흥민 양 사이드 쪽 터치라인 쪽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상당히 넓게 활용합니다. 사실 변우진 선수 입장에서는 오늘 올킬 해도 본인은 부족하다고 느낄 것 같거든요. 자, 그만큼 오늘 선봉 대결에 있어서 완벽한 승리가 필요한데 지금 전반전은 그렇게 원하는 흐름들이 좀처럼 변우진 쪽으로 넘어가지는 네.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술적으로 4312 다이아몬드 44이라고 봐도 실축에서 무방한 이제 전술인데요. 네. 전술의 약점인 사이드 쪽을 계속 공략하고 있어요. 네, 박준환 선수가. 네. 사이드 미드필더가 없는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박준환 선수가 또 잘 놀아주는 것도 있는 거고 원체 이런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계속적으로 손흥민과 오바메양의 스피드를 살린 측면적에서의 크로스를 박준환 선수는 경기 후반까지도 보여줄 거란 예상이 듭니다. 짧게 앞쪽까지 나갑니다. 변호진. 자, 지금까지는 연결이 잘 됐는데 그 이후에 이른바 하프스페이스 공략이라고 해야겠죠? 네, 거기서부터의 어떤 연계 플레이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측 측면에 대한 집중을 많이 보여줬는데 아, 넘어가는 거는 일단 굴리트에 걸렸고요. 네, 저는 A2 패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사선 각도, 45도 각도로 이제 올려주고 내려줄 때 성공률도 높고 볼을 잡았었을 때 상대방의 수비수와의 경합도 피할 수 있는 각도 형성이 되는데 방금 전에는 약간 패스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변우진 선수가 좀 더 빨리 폼을 찾아야겠네요. 네, 좌우 전환을 아주 크게 크게 지금 잘 해주고 있는 박준환인데 다시 한번 차단, 네이마르. 아, 침투 좋죠. 호날두인데 달고 뛸 수 있나요? 일단 발안입니다. 아, 부담스러움을 느껴서 잠시 멈추고 있는 변우진. 자, 여기까지는 템포 조절을 잘했습니다. 한 번 더 연결합니다. 네이마르 도는데요. 오반미야. 자, 네, 일단 이미 트랩 때문에 안쪽으로 한번 더 밀어줬습니다. 네이마르 사이드로 지금 밀어낸 상황에서 수비가 잘 됐어요. 상대편에게 맞고 일단 코너킥까지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아, 또 한 번 차단. 상대방의 코트 쪽에서 어쨌든 공격 숫자를 많이 확보하는 상태의 변우진 선수이기 때문에 네. 한 번의 슈팅 찬스만 난다면 충분히 골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도 창출이 될 거고요. 해서인지 사이드 쪽으로 의도적인 볼 운반이 있었습니다. 약간 불안정한 패스의 연결이 있었기 때문에 변우진 선수 볼을 간수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전 0-0입니다. 역시 마지막까지 오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네요. 네. 네. 도전적인 어떤 시도들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양 선수들. 네. 하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아마 몇 년 중에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의 메타가 그렇고 만약 슈팅이 성공적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게 키퍼의 선방이 뿔이 흘러서 우리 공격 수에게 흐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맞고 코너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기회 창출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들이 있거든요. 네. 슈팅을 때리는 거 이게 첫 번째 양 선수에게 필요한 플레이예요. 골이 주고받았었던 움직임을 통해서 에펜베르크의 슈팅까지 한번 연결. 네이마르 벗겨나지 못할 이게 반데이크 그리고 우바메양 골 변우진이에요. 드디어 골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변우진 뒤에서도 지금 동료들이 그래 이게 너야 라고 지금 자신감을 좀 심어주는 것 같고요. 박준환 선수는 조금 허탈한 웃음입니다. 네. 아, 이번에 골을 만들어낸 것은 변우진이었습니다. 자, 경기당 한 골을 만들어내긴 했었습니다만 승리로 굳히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아, 이번 거는
침착함이 정말 빛을 발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희진 선수도 이런 시도가 계속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드렸었는데 좋은 시도였고 결국 골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있었던 중거리 슈팅이 있었기 때문에 또 코너킥 찬스가 났던 거고요. 변희진 선수가 워낙 조심스럽게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승률도 예전에는 보여줬던 거지만 사실 본선으로 올라갈수록 종이 한 장 차이로 승부가 결정지어지는 선수가의 경기이기 때문에 좀 더 확률적인 플레이에 기대는 것도 변희진 선수에게는 필요해 보입니다. 슈팅이나 크로스 도전적으로 올려야 돼요. 네. 자, 이어서 박준환 선수입니다. 네. 박준환 선수는 상대가 지금 사이드를 얼리 크로스 공간을 열어주는 수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점유율을 잡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을 보낼 상황이 아니에요. 네, 직선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횟수를 계속 늘려줘야 됩니다. 아, 뒤쪽에서 올라오는 선수 때문에 원활한 크로스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박준환 역시 다시 한번 코너킥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팀원을 지금 불러오고 있는데요. 네. 그대로 올립니다. 손흥민. 이게 레이카르트인데 아~ 반대의 그 플레이는! 약속된 셋피스를 한번 시도해봤는데 자, 올라가는 선수 대신에 위쪽 네이마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아, 인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변우진. 네, 상대적으로 발이 조금 느린 편이 반데이크의 복귀 속도가 느렸었는데요. 호날두인데 아, 뒤쪽으로 넘어가는 걸 이번에 차단하고 있는 박준환. 박준환은 이제 자, 공격 템포를 이제 올려줘야 됩니다. 지금보다는 패스 타이밍도 좀 빨라져야 되고 자, 팀 자체로 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승리하면서 좋은 기운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골 정도 좀 필요한 상황인데 박준환 선수요. 네. 끝나고 나면 이제 예전에도 그렇지만 제일 아쉬운 게 뭐냐 자기 실력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진 게 억울하다 이런 선수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박준환 선수가 지금 보면 지금 자기 플레이 다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네, 호날두 공간이 있는데요. 열렸습니다. 슛 지나갑니다. 네. 자, 맞고 위쪽으로 떴습니다. 손흥민 짧게 갑니다. 오바메양 박준환 내주고 다시 손흥민 길게 반데이크가 있는데요. 반데이크 아, 이 장면이 가장 위험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으로 휘어들어오게 크로스를 해줬을 때 헤딩 슈팅이 이제 성률이 높지 않습니까? 네. 자, 중앙 손흥민에게 줬습니다. 안쪽으로 침투하고 있는 반데이크. 자, 손흥민 짧게 뒤쪽으로 레이카르트 다시 한번 넘겨봤습니다. 박준환 이쪽으로 빠져 있는데 찍어줍니다. 붙여줬어요. 여기서 이제 개인 전술이에요. 네, 호날두 살아났어요. 페이스업 드리블 한번 속여주고 굴리트 중인데요. 굴리트! 동점골 박준환. 이게 또 박준환이죠. 네, 지금 개인 전술이 박스 안에서 상당히 좋고 그게 뭐 한승엽 위원도 얘기했지만 미스가 되더라도 세컨볼에서 또 찬스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돌발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약간의 또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변호진과 박준환이 1대1 상황 남은 시간 10분의 경기 시간. 네, 지금 상황에서의 실점은 당연히 치명적이다랄 거, 치명적으로 다가올 거라는 것 양 선수 모두 알기 때문에 일단은 수비하는 입장에 박준환 선수가 좀 더 조심스러울 텐데 변우진 선수 또한 지금 공격적으로 숫자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QS로 땡겨놓기 때문에요. 네. 미스를 최대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패스 미스 나서 역습 제공하면 네. 이거 모르거든요. 이제는 실책 조심하고 양 선수가 다 네, 자기 플레이, 자기 실력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남은 시간에. 그렇죠. 중앙이 약간 비는데 일단 손흥민 쪽으로 약간 호흡을 줍니다. 시간 있습니다. 레이카르트 버티면서 뒤쪽에 은바부에게 팀성현도 이대로 연장 갈 수 있겠다라는 거에 대한 대비를 했었던 박준환 선수 때 바로 보통으로 전환하면서 공격적인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자, 이 첫 게임의 승패 여부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좀 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선수의 지금 연장전 갈 확률이 높아졌는데 레이카르트인데요. 에펜베르크 쫓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연장전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네요. 피스를 올리면서 경기는 연장전으로 아, 변우진은 이번에 또 선제골을 넣었습니다만은 아, 경기를 완수하지 못한 채 연장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두 선수 다 지금 승부차기를 바라고 있진 않을 거예요. 뭔가 좀 쫓기는 듯한 경기 운영이 나오고 있는 변우진 선수고 박준환 선수는 조금씩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사이드를 잘 살려주는 박준환 그에 반해 뭔가 생각이 많다 보니까 빠른 판단력을 기반으로 운영해야 되는 4-1-2-1-2에서 약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듯한 변우진. 그렇죠. 박준환 선수가 조빌리그에서도 3-2, 3-2, 2-1 뭐 그냥 계속 남타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공격적인 자신감이 지금 사실 더블 엘리미네이션 체제에 왔을 때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아까 그 동점 골이에도 조금 자신감 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골을 맞봤습니다. 박준환.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변우진의 기회. 연장 전반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이마르 오바메양. 네. 그리고 엘펜베리크와 굴리트가 중앙 미드필더에 배치가 되어 있고 하나의 볼란치를 레이카르트로 활용하면서 중앙 지역에 많은 숫자 확보해 놓고 에이토패트 찌른 뒤에 포스트 플레이 이후에는 QS로 당겨주면서 다시 한번 마무리 진다든지. 이게 이제 4-1-1 리포메이션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패턴인데 숫자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변우진 선수입니다. 전반 쪽에 볼 연결할 수 있는 루트들도 확보가 되지 않고 있고요. 자 측면전 한 게 좋았어요 변우진. 칸셀루를 많이 끌어올렸는데 에펜베르크가 이미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우진 짧게 에펜베르크 탈출했습니다. 레이카르트 갈 수 있나요? 공간은 있는데 한 번 더 버팁니다. 굴리트가 뒤쪽. 자 1분의 추가 시간 일단 버티면서 뒤쪽에 선두루. 지금 투입할 여유 공간이 지금 마땅치는 않은데 내주고 아 네. 이게 막혔죠. 이러면서 연장 전반도 끝이 납니다. 수비에서 집중력들이 좋네요. 양 선수들이. 자 남은 15분에 쏟아 부을 자원들을 지금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우진의 화면인데요. 네. 아무튼 이제 급여를 여러 가지 좀 고려해서 선수들의 배치도 해야 되다 보니까 단순히 뭐 호나우두나 앙미나 이런 선수들을 다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일단 토티 네. 날두 선수를 호날두 선수를 배치한 상태에서 변화를 좀 다른 쪽에 주는 것이 지금은 제일 좋아 보이긴 합니다. 벤치에는 핫클래스 호나우두, 이른바 한나우두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가진 않고 있습니다. 급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고민 끝에 그렇죠? 약간의 변화만 네. 주었었던 됐어요? 변우진 선수. 자, 일단 후반 네이마르. 네. 일단 이렇게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하는 가운데에서도 뭔가 내가 이거 하나 노리고 있다라는 걸 상대방에게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뭔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냥 중거리 슛을 때려버린다든지 그러면 같은 상황이 반복됐을 때 상대방이 뛰쳐나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한데요. 변우진! 여기서 이제 돌려서 첫 번째! 이게 변우진이에요. 이게 예선 때 보여줬던 변우진의 그 슈팅 그 템포 아닙니까? 네. 이런 템포가 네.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 선수인데 아 드디어 이 템포를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 좁은 지역에서 말이죠. 정광석과 같은 박스 안에서의 원터치 패스를 통한 이 마무리. 변우진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레이카르트까지 순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변우진 선수가 만족스러울 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상황이고 일단은 연장전 후반이다 보니까 이 앞서는 스코어를 굳히기 위한 용도로 포메이션 변화를 생각하고 있는 변우진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완전히 사이드 쪽으로 조금 벌려놓은 전술로 전술 형태도 지금 바꿔주고 모든 선수들의 수비적인 모습을 원하고 있는 변우진 선수고요. 그냥 다 내려놓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공격 시에도 이제 후방 대기 다양한 선택을 통해서 이제 후반에 수비에 대한 생각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던 변우진의 전술 변경. 네. 공격 시 후방 대기라는 설정은 말 그대로 이제 역습하는 상황에서 전방으로 뛰쳐나가지 마라. 네. 라는 설정이다 보니까 중앙 지역에서 이제 포지션 플레이를 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이 될 수 있죠. 풀백들도 중앙 미드필더들도 볼을 받아주는 플레이가 나올 겁니다. 박준환 빠르게 밀어줍니다. 굴리티 돌아주고 호날두에게 아 주지는 못했고요. 네 마네가 일단 공간이 있는데요. 자 산드로가 1대1 상황 타이트하게 붙는 수비가 성공이 됐어요. 발락 알라바 그리고 발락입니다. 자 사이드로 열었다가 네 중앙으로 좁혀져서 거기서부터 바로 또 투입 직선 패스를 통해서 투입하는 원터치 패스 이런 이제 템포가 되어야 되는데 네 지금 중앙에서만 계속 좁아야 블록이 지금 공간을 허용하지 않아요. 초장거리 슈팅 가능한 선수 그렇죠, 있는데 들어가야죠. 굴리트입니다. 승부 봐야 됩니다. 이쪽 에펜베르크 아 스패스어요. 네 변우진의 네. 수비 숫자가 정말 많긴 하거든요.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아 네. 방향이 성공하면서 행운 네. 변우진이 드디어 야. 1승을 기록합니다. 본선 와서 이제 첫 승입니다. 예선에서는 진짜 거의 전승이었던 변우진이 지금 3연패의 늪에서 탈출했습니다. 어려운 경기 끝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 승리가 아주 달콤하게 느껴질 만한 변우진 선수인데요. 일단 박준환 선수의 그 측면 재개에서의 동점골 만드는 장면 때문에 멘탈이 한 번 더 나가는 모습들이 경기 중에 보였지만 결국 변화를 통해서 따낸 승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선봉장으로서의 1승은 그 어떤 때보다 의미가 커 보이는 변우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얻는다고 해서 꼭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한번 얻어맞고 지친 상황에서 경기를 치러냈었을 때의 그렇죠. 정신적인 소모감 그런 부분이 좀 드러났었던 유클리어의 경기가 됐는데요. 첫 골을 상당히 어렵게 넣었지만 그 첫 골이 컸어요. 변우진에게는요. 네. 네. 그동안 자기 패턴대로 이 문선 와서진 골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골은 여유가 생겼어요. 네. 네. 자, 변우진의 출발이 사실 이번 본선에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엘리트 팀의 뭐 차현우 선수가 워낙 잘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진 중이었었던 원창현 변우진 선수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건데 차현우가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는 가운데 변우진마저 일단 1승을 기록했습니다. 뉴클리어의 양진엽 선수를 제외한 유민재 선수와 또 이 박준환 선수가 부진했던 걸 고려해보면 변우진이 기세 탔었을 때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이게 가장 불편한 장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는 뉴클리어 입장에서 말이죠. 변우진이 이렇게 살아나면 더 불편할 수밖에 없는 뉴클리어인데 그렇죠. 여기서 이 변우진의 기세를 잡아야 될 선수는 순서 바꿔 유민재가 나옵니다. 유민재. 자, 뭐 유민재 선수도 수비력이 좋지만 지난 경기에서 무실점이 깨지면서 2실점하지 않았어요. 네. 네. 이번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리셋하고 수비를 강화한 이후에 한 골 승부로 일단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변우진 선수의 약간 영점 조절이 마무리됐다는 것을 한번 봤던 유민재 선수가 되겠는데요. 자, 변우진과 유민재의 경기 양 선수가 준비한 포메이션 이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4-1-1-2 포메이션은 그대로 들고 나오고 있는 변우진 선수인데 뭐 공격적으로 나섰을 때 답답한 면이 있긴 했지만 두 번째 골 장면을 만들어냈었을 때 모습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변우진 선수는 경기에 나설 것 같고요. 뉴클리어 팀의 유민재 선수도 역전패 당하긴 했지만 경기력 가장 굉장히 좋았었죠. 그 비결은 굴리트, 에펜베르코, 레이카르트라는 이 상대편대의 중앙 구성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자유 역할까지 부여하면서 굴리트에게는 공격적으로 나섰을 때의 활동량까지 유메드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에펜베르크와 레이카르트는 약간 수비적인 성향의 빡초방 미드필더들이에요. 좀 더 공격도 나서긴 하지만 수비적으로 좀 더 백코트를 빨리 해주는 듯한 느낌이 있는 두 선수의 조합인데 이 두 선수를 통해서 중원 지역부터 그러니까 최후방부터 중원 그리고 최전방까지 이루어지는 빌드업의 유민재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 밸런스 잘 잡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우진 선수와 유민재 선수의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변우진의 기세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뉴클리어 한 번 큰 패배 이후에 어떻게 회복하는 장면을 보여줄 수 있을지 유민재 선수 그리고 변우진 선수의 경기를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아, 이거 뭐 사실 그 엘리트는 한국 대표는 무조건 가고 어떻게 가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팀인데 지금 사실은 거의 끝까지 온 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난 ELCC의 준우승 팀이 엘리트 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분석도 많이 당한 거고 선수들도 약간 안이하게 대처한 건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보면 방식이 예외적이에요. 네. 원창현도 그렇고 자 밀어줍니다. 칸셀로가 그대로 뒤쳐 그런데 받아주는 선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지금 이 마지막 경기 와서 변우진 선수도 정신 바짝 차린 것 같고 네. 원창현 선수도 이제는 뭐 진짜 겸손하게 이 경기 신중하게 하나하나 지금 대처하려고 지금 다짐하고 왔을 겁니다. 차현우 선수는 워낙 지금 폼이 좋으니까 그렇죠. 네,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본인들도 본인들의 성적에 대한 그 평가를 했을 때 많이 분석 당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좀 다른 준비를 해야겠다는 얘기를 했었던 변우진 선수가 됐는데 자 일단 0대0 상황에서 이번엔 유민재 선수가 상대편 진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잘 열었네요. 빠르게 드라이브 패스로 열어주고 크로스까지 호날두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위험했던 선수 앞쪽으로 공이 흘러갔는데요. 자 일단 슈팅이 나오지 않으면서 호날두의 좌측 변우진 네 그러니까 확실히 박준환 선수보다 유민재 선수도 경기 템포를 좀 빨리 끌어올리는 성향이다 보니까 덩달아 변우진 선수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네. 좋아요 변우진 아래쪽 에펜베르키 여기서 네. 그래서 앞서 드리던 말씀에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빠른 템포로 경기했었을 때 4-1-1-2 포메이션이 더욱더 힘을 받긴 하거든요. 변우진 선수도 그런 경기 내용을 원할 거고 지금 상대는 달라졌고 물론 0대 0의 스코어긴 하지만 변우진 선수는 앞선 경기보다 지금 경기에서의 편안함이 아마 경기 초반부 느껴질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벌써 순간적인 공격한 템포 조금 전 이제 장면만 봐도요. 상당히 부담 없이 역습 마무리가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네. 네, 에펜베르그의 슈팅! 골대! 자, 올라갔습니다. 아, 이거 과감한 슈팅! 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았던 그 슈팅이었는데 골대에 맞으면서 일단 다시 한번 변우진. 네, 중앙 쪽에 미드필더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변우진 선수를 상대로도 만들어낸 슈팅 찬스였어서 유민재 선수의 이 날 서 있는 공격에 그렇습니다. 변우진 선수 약간 움츠러들 수 있겠는데요. 본인이 오히려 중거리 슈팅으로 당했기 때문에 네. 네, 중거리 슈팅으로 아주 이를 악물고 지금 시도를 했는데 또 왔죠? 시원하게 한번 때리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에 산드루. 아, 안쪽에 세 명이 모두 선수들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에펜베르크 쪽으로 약간 턴을 넘겼는데요. 네, 약간 좀 오버페이스인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득점만 만들어진다면 유민재 선수가 경기 페이스 계속 지고 흔들 수 있는 거죠. 네, 오버메이한 거 에펜베르크. 다시 한번 에펜베르크 기회 있습니다. 아래쪽 내려줬는데 아, 칸셀로 쪽으로 넘어가면서 수비에 나서고 있는 변우진. 이제 역습 템포들이 변우진의 예전 모습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드리블 경로 괜히 예측했다가 지금은 공간을 내줬죠. 네이마르, 네이마르입니다. 그 공간을 계속해 오버메이한 연결이 안 됩니다. 짧았죠? 자, 그 사이 유민재의 반경. 유민재도 역습을 그렇게 빠르게 하는 선수는 아닌데 이제는 역습을 좀 간결하고 빠르게 나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게다가 이 4-2-3-1 전형에서의 3공미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유민재 선수이기 때문에 중앙적에 있는 선수들의 이동 동선들이 상당히 터프하게 직선적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이 경로에 패스만 들어갈 수 있다면 유민재 선수도 선취골 노려볼 수 있습니다. 레일이 깔리고 그 길을 떠나는 그 기차를 바라보는 패스. 지금 유민재가 바라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 레일을 가로막는 건 변우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너킥 찬스 손흥민 유민재가 올립니다. 뒤쪽 길게 말디니 쪽으로 그대로 헤더 연결. 조금 네 정확하지 못했던 스피스였고요. 네, 오바메양 잠시 멈췄습니다만 달려오는 수비의 숫자에 약간 위축됐습니다. 네, 유민재 선수는 역시나 굴리트를 최전방까지 계속 침투시키는 듯한 액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개인적 세팅에서도 자유역할 부가가 있었죠. 부여가 오히려 호날두가 네. 측면이나 뒤로 빠지고 네, 굴리트 선수가 지금 등지고 포스트 플레이 해주고 있어요. 네, 위험한 순간을 한번 맞이했었는데 움직임이 있었다가 이번에는 유민재 파울이었습니다. 전반 시간은 멎었습니다. 추가 시간 2분. 저희대로 전반전은 끝나겠는데요. 네. 실책인데요. 안 끝나게 하나요 유민재가. 일단 유민재 호날두 짧게 오바메양에게 산드를 앞에 두고 굴리트까지 앞쪽. 좋습니다. 약간 드리블이 긴 편이긴 하지만 컨트롤 잘 썼던 상황이고 앞쪽으로 한번 머리를 들이댔는데 자 크로스에서만 공격이 전개됐을 뿐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후반전 경기 유민재 선수는 뭐 물귀신 작전을 하는 스타일이니까 지금 0-0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요. 네. 네. 변우진 선수의 빠른 공격 전개에서의 어떤 결정력 그것이 전반에 조금 아쉬웠어요. 아직까지도 좀 덜 올라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미스가 좀 많이 보이죠 변우진 선수가. 네. 유민재 선수는 그에 반해 과감합니다. 네. 이걸 태클로 막았고요. 자 네이마르까지 올라갑니다. 자 측면을 전개하는 선수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중앙적의 숫자가 더 더해지고 있는 변우진. 네이마르가 볼을 잡았을 때 사이드 쪽으로 드리블을 해주면서 중앙적에 생겨난 공간으로 선수들이 침투하게끔 만들어주는 변우진의 플레이가 있고 네. 회심의 네. 사이드 스루 패스인데 자, 각도가 조금 더 깊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만한 패스가 나왔습니다. 네, 패스 미스가 좀 많이 나오네요. 방금도 그냥 일반 W 스루가 아니라 ZW로 공간 지역에 찌르는 스루 패스였다면 커트가 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네. 뭔가 패스 스킬이나 순간적인 드리블 선택에 있어서 변우진 선수가 고민이 많습니다. 자 이제 투입이 됐어요. 슈팅으로 바로 연결. 오바메양 연결. 유민재 고민이 없어요. 바람에요. 버텼고요. 레이카르트. 아 굴리트의 발 맞고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유민재는 네 번의 슈팅이 다 중거리 슈팅이에요. 네. 자 그 이제 세컨 찬스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연결이 됐었는데 올라간 선수 많습니다. 오바메양. 네. 레이카르트. 지금의 구도는 변해진 좋습니다. 올릴만 하죠. 좋은 타이밍이에요. 네. 아 닿지 않으면서 뒤쪽으로 나옵니다. 네이마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실패로 공격이 돌아갔을 때도 라인이 좀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 캔슬러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파란 쪽 이번에 견뎌내고 있는 유민재. 네. 변우진 선수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런 공격 패턴에 좀 과감하게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잠시 호흡을 거두고 있는 유민재 선수. 유민재는
변우진이 어떻게 보면 수비가 다 정비가 된 이후에 슈팅 마무리들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네 번의 중거리 슈팅이 여러 차례 블로킹에 막히고 실패가 됐는데요. 조금 이제 정비가 되지 않았을 때 배우 공간을 조금 도전적으로 이제 좀 시도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현재 흐름에서는 오히려 변우진에게 결정적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좀 봐요. 공간에 대한 공격보다는 그냥 슈팅으로 연결시켰던 장면들이 많았었던 유민재인데요. 굴리트가 올렸는데 뒤쪽에 손흥민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변우진. 자, 네이마르를 필두로 해서 남의 공격 진영의 선수들이 조금씩 라인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최전방에 오바메양 호날두가 조금 내려와서 볼을 받으려는 액션이 한번 있었다 보니 네. 히트가 떨어진 걸 변우진 선수가 한번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레이카르타 굴리트 QS로 땡겨서 올리는 플레이들 말이죠. 자, 중앙으로 지금 수비진들이 몰려 있어요. 에펜베르크 그대로 슈팅! 에펜베르크! 골대! 야, 진짜 이 호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에펜베르크의 이 포효를 한번 볼 수 있었는데. 아, 근데 네. 그 포효가 음이탈이 났군요. 살짝 빗나갔습니다. 부상을 또 안고 있는 유민재의 에펜베르크입니다. 네. 조금 전 슈팅은 이제 변우진의 에펜베르크였고요. 그렇습니다. 포효의 적어도 한 명은 다쳤군요. 자, 일단 유민재 선수 쪽에서 다시 한번 공격을 전개하는데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짧게 호날두. 자, 변우진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 자, 여기서는 이제 하나 네 찬스를 얼마큼 완벽하게 만들어내느냐인데요. ESCC 본무대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려면 변우진은 1승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 분명 하고 있거든요. 자, 규민재도 그런 변우진의 마음을 잘 이용하면서 공격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패스. 아, 파워 선언 됐고요. 지금 얻어냈어요. 이거 상당히 이제 좋은 위치인데 세트피스 준비가 얼마나 됐을까요? 전체적으로 뉴클리어 팀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 창의적인 루트들이 있는데요. 내주고 굴리트인가요? 막았지요!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경기입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가까운 쪽 골대의 설정. 그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유민재 먼저 골대인데요. 한번 접고 접어주고 공간 가운데로 올립니다. 리카르토! 아하, 이번 헤더도 위쪽으로 빗나갑니다. 연장전 전에 시간이 한 번 더 주어질 수 있을지. 변우진 연장은 조금 전에 이제 변우진 선수가 한번 흐름을 계속 이어갔던 연장이기 때문에 네, 유민재 선수가 조금 더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앙칸셀로 나가지가 않았다는 판정이네요. 라인을 타버렸고 나가면서 그대로 퀘스트입니다. 경기 연장전으로 돌입을 합니다. 자, 변화 없이 연장전이 진행됩니다. 변우진의 파란색 유니폼. 일단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 변우진 선수인데요. 포메이션 자체는 유지를 하고 약간의 그 세부 변경을 통한 연장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딱 하나 만들어서 골을 넣겠다는 얘기고 찍어줬는데요. 뒷공간에 대한 수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네, 좋은 시도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변우진 선수가 최전방 투톱에 있는 선수들의 침투에 의한 찬스 메이킹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침투 명령을 수동으로 내리면서 공간을 활용하는 듯한 변우진의 창의적인 루트가 나왔었을 때 득점까지 나오는 장면들이 이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QS로 땡기면서 전개하는 변우진 선수의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공간을 아. 잘 봤습니다. 은바부 올립니다. 아, 아 호날두인데요. 자, 견뎌내면서 네. 밉니다. 그 전에 오바메양 쪽에서 오히려 찬스가 있었는데요. 네. 네. 직접 돌파해서 슈팅까지 갔으면 좋은데 또 사이드로 빼면서 약간 어렵게 갔어요. 유민재 선수가. 자, 그렇게 되면서 그 어려운 연결 결국 골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연장 전반전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끌어내기 위한 변우진 선수의 지금 드리블링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속력을 좀 끌어올리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굴리트 침투하면서 잘 만들어졌고요. 네, 스피드를 활용했어요. 말디니가 아, 일단은 밀리면서 넘어졌죠. 연장 후반전. 사실 이 변우진 선수가 4-1-1-2 포메이션을 쓰면서 좋은 폼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트에서 드라이브 패스를 통해서 경기의 결을, 그러니까 경기의 스피드를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계속 바꿔나갈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 패스가 일단 안 나오고 있다는 거, 뭔가 많이 기가 죽어있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도 느껴지는 변현주 선수이긴 한데요. 해서 핫온아웃으로 좀 변화를 모색하네요. 네. 이런 변화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선수에게 침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컨디션에서 나올 수 없다면 선수 자체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하클레스 호나우드가 또 그런 모습도 오늘 경기에서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뿌띠까지. 그렇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네. 네, 한나우드. 네. 한나우드, 한날두. 오늘 네. 이 듀오가 골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네. 참 핫한 듀오를 가동하고 있는 변우진. 유민재 선수가 역시 수비에 끈끈함이 있고요. 이 경기 또한 무실점으로 지금 끌고 왔습니다. 노란색 십자가까지 덤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호나우두, 네이마르, 미미르. 아, 패스죠? 아, 여기서! 네. 말디니 뒤로 살 뻔했어요, 공이. 발사를 빠져나갑니다. 오, 중간 차단. 자, 빠르게 올리네요, 템포 올리네요. 변우진이 찬스죠. 변우진 템포 올립니다. 호날두, 개인 전술로 한 명을 벗겨낼 듯 했습니다만 뒤로 빠져나갑니다, 네이마르. 네, 잘 벗겨냈죠, 어, 호나우두. 아, 펜베르키. 아, 호나우드에게 줬어야 되는. 네. 네. 방향이 좀 아쉬웠던 선택. 네이마르입니다. 그대로 올립니다. 뒤쪽. 굴레타! 아, 닿지 않았고요. 변우진의 아주 네, 강렬한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뭔가 들뜻듯한 분위기. 호나우드죠? 호나우드죠! 치면서 나갑니다. 코너킥. 자, 그래도 호나우드가 들어오고 나서 경기의 분위기가 확 뒤바뀐 변우진 선수이긴 합니다. 네, 네이마르.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에펜베르키. 굴리트가 먼저 골대에서 헤딩을 받아 먹기 위한 포지셔닝은 잘 되어 있긴 한데요. 사이드 쪽으로 가서 크로스 올릴 수 있는 강도가 나오나요? 뿌띠, 굴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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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나우두. 호나우두! 호나우두! 허점에서 골을 변호진! 이게 바로 핫클래스 호나우두의 클래스입니다. 핫은 뭐라고요? 핫나우두죠. 네. 야, 순간적으로 돌아버리면서 은바브를 제쳐버리는 호나우두의 민첩성과 양발 결정력에서 나오는 이 중요한 타이밍에 결정적으로 터져버리는 결정골까지. 호나우두를 왜 안 썼죠? 라는 생각이 드는 변우진의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후회하고 있겠죠? 네. 네. 자, 공격을 다 위쪽으로 올려놨습니다. 여기 뭐 내려와야 되고요. 시간이 멈춰버려서 사실 킥오프 그 이제 볼을 주자마자 끝날 법한 상황이긴 네. 하거든요. 아까랑 똑같이 또 수비적으로 이제 바꾸고 있어요. 변우진 선수는 1차전처럼 이 구단 설정이 의미가 있을지. 유민재와 변우진. 유민재 아비스면서 아, 네. 경기가 이대로 끝났습니다. 변우진이 두 명을 꺾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변우진 감독으로서 용병술도 성공을 했고 또 본인 그동안 잃었던 본선 와서 잃었던 자신감도 회복을 하는 연승이에요. 네. 뭐 이 기회로 지금 올킬까지 노리게 됐습니다. 호라우드 써야 되겠는데요. 4-1-1-2 또 투톱에서는 그러니까요. 네, 호호 조합을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돌아뛰는 움직임이 제일 AI가 좋은 선수가 호나우드 한나우드입니다. 맞습니다. 네, 핫클래스의 공격수 중에서도 1카 기준으로도 가장 비싼 몸값을 호나우드가 보유 중인데 아, 변우진 선수가 어쨌든 네, 2승까지 기록을 하면서 이 본선 무대에서의 아쉬움을 현재 2승으로 만끽을 하고 있거든요. 호나우드가 또 이제 교체로 들어오면서 뭔가 경기력도 살아나는 듯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상대 양진엽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이 호나우드의 활약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듭니다. 이 턴 보세요. 이 결정력 보시고요. 근데 어렵게 이긴 건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대편에 있었던 유민재 선수도 굉장히 많은 기회를 골로 만들 뻔했었던 장면까지 계속해서 연결을 시켰었거든요. 유민재 선수는 전체적인 흐름상 좀 더 도전적으로 직선적인 패스로 네, 슈팅기를 봤어야 돼요. 중거리 슈팅보다는 네. 네, 상대가 좀 수비진이 갖춰지기 전에 공간을 활용하는 직선적인 패스들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분위기가 변우진 선수의 결정적인 기회들이 분명히 갈 수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 좀 적극적인 어떤 운영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변우진도 지금 경기 끝난 이후에 양진영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좀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 화면에서 여러 가지 좀 건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양지점이 그만큼 오늘 준비한 걸 가지고 꽤 좋은 장면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맞습니다. 이 뉴클리어 팀에 뭐 박준환 선수도 그렇고 유민재 선수도 그렇고 자신만의 플레이 스타일들이 다 있지만 양진엽 선수는 이 두 명의 선수가 할 수 있는 거를 양진엽 선수는 다 할 수 있어요. 실제로도 보여주고 있고 크로스 플레이도 하는 데다가 중간에 슈팅도 과감하게 가는 선택들이 있기 때문에 변희진 선수가 오늘 2승 기록하면서 기분 좋긴 하지만 분위기 좋긴 하지만 이 경기야말로 변희진이 앞으로의 행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칠 겁니다. 양진엽의 실력은 뭐 언제든지 역 올킬을 할 수 있는 실력이에요. 그렇죠. 워낙 수비도 좋은 선수고 또 세트피스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지금 많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우진 선수가 물론 지금 오히려 변우진 선수가 올킬 기회가 왔지만 여기서 질 경우에는 중견으로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원창현 선수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요. 네. 네. 계속 엘리트 선수들이 또 위기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변우진 선수가 아예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우진도 이걸 이겨야 그래도 본선 무대 5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승률이 예선단에서 보였던 그 승률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이것도 좀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끌어내야 되고 무엇보다 경기력 회복이 변우진 선수에게 필요한 부분인데요. 양진엽이라는 강자를 만나서 충분히 기회는 제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양 선수의 준비가 마무리가 되고 있군요. 포메이션 이어 살펴드리죠. 네. 이렇게 가네요, 변우진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호나우드가 선발 출장이죠. 네. 포메이션은 그대로지만 호호 조합. 그리고 좀 더 급여를 줄여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중앙적의 푸티를 기용함으로써 급여 1을 또 세이브했고 다른 부분에서도 변우진 선수가 좀 이제 최전방 투톱이 급여가 22니까 그래서 네이마르를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이마르 푸티 이 쉬프트는 사실 이 전방에 호나우드와 호날두를 쓰기 위한 네. 그렇죠. 옵션인데 이거를 보통은 뭐 후반전 이후부터 가동을 하거나 연장전으로 넘어갔을 때 했었는데 지금 바로 선발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호나우두를 쓰기 위해서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까지 호나우두에 대한 신뢰를 지금 보여줬어요. 변우진 선수가. 맞습니다. 푸티와 엘펜베르크 각각 급여 18짜리로 바꿔주면서 네. 원래 레이카르트와 발락을 쓰던 거에서 변화를 준 게 호나우두로 갔거든요. 네. 네, 이 호나우두의 넓은 지역으로 침투 설정까지 어떻게 구사를 할지 양진엽 선수도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선수 경기 준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변우진의 올킬까지 단 한 개의 경기가 남아있는 가운데 변우진과 양진엽 경기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양 선수의 경기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변우진과 양진엽의 경기입니다. 변우진이 하얀색 유니폼, 양진엽이 파란색으로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클리어와 네. 엘리트의 경기. 변우진 선수는 또 다시 유니폼이 바뀌었어요. 흰색으로. 네. 자, 엘리트가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변우진 세 번째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푸티와 에펜베르크를 투입을 시킴으로써 급여를 한 4 정도 세이브해서 그렇죠. 아토나우드가 이제 최전방에 배치된 변우진 선수인데요. 네. 변우진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 포메이션 스타일 상으로도 푸티와 호나우드의 조합이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활동량도 좋고 푸티 같은 경우에는 전방적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사실 공격수에 가까우리 만치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미드필더거든요. 네. 빠르게 전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푸티라는 자원이 지금 상태에선 좋아 보이는데요. 자, 예라 그대로 슈팅. 네. 누우면서 버팁니다. 태클도. 네. 개인적으로 급여 18에 푸티지만 뭐 21 제라드나 다른 선수들. 에 비해서 저는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봐요. 네. 네. 이번 연결 굉장히 좋았는데요, 변우진. 그렇죠. 뭔가 경기의 스피드가 확 올라간 게 느껴지시죠? 네. 네. 측면적에서도 칸셀루나 호날두에게도요. 네, 비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에펜베르크! 변우진 완전히 네. 부활! 변우진이 진짜 돌아왔네요. 이게 선수 구성을 잘 짜야 되는 이유입니다. 에펜베르크와 푸티가 들어오자마자 중원 지역의 템포가 달라지면서 측면 지역 루트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자신한테 맞는 선수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전에 있었던 일단은 선발 스쿼드는 기존의 변우진을 굉장히 뭐 높은 데까지 올린 건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백업 서브 자원이 중요한 네.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클레스 진짜 에펜베르그 푸티 다 급여 18 선수들인데 참 이게 좋은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앞쪽에 호나우두. 네. 좋죠. 자, 이미 그 좋은 맛을 한쪽 측면에서는 한번 보여줬습니다. 변우진. 네.
공격적으로 나서는 데 있어서 빡투박의 미드필더를 2명 이상 기용한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필수거든요. 네. 변현우 선수가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낸 상태에서 일단 선취골 좋아요. 알았죠. 호날두네요. 호날두! 양진협의 장점! 양진협.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답게 네. 필드 플레이 슈팅도 딱 세워놓고 때려버립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네. 예상하기 어려웠었던 슈팅이었는데요. 이번 EAC 한국대표 선발전에서 슈팅 스킬이 가장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원래라면 저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움찔하는 액션으로 상대방의 수비를 속여내고 역동작 만들면서 슈팅 공간 만들려고 하지 멈춰놓고 때리는 상황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양재룡 선수는 뭐가 도가 텄네요, 그쪽으로. 공간이 있었는데 약간 욕심을 부린 패스였던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반격은 양재룡이 합니다. 뒷공간 그대로 결달아 들어갑니다. 손흥민. 자, 바란이 위쪽으로 나와서 맞이하고 있는데요. 주앙 칸셀로가 뒤쪽 커버. 자, 비에라가 알라바까지 연결시킵니다. 좌측. 네. 원래 양재룡 선수 4-1-1-2 포메이션, 투톱 포메이션을 많이 구사했었던 선수다 보니까 약점이 어딘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측면 지역 빌드업하면 곤란하다는 거 알고 있죠. 자, 바란이 컷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양진협이 예전에 썼던 전술을 지금 변우진이 쓰고 있으니까. 네. 자, 부띠 쪽으로 공이 한번 집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선수를 보고 다시 한번 부띠를 위로 올리고 있는데요. 네.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부띠가 올라갔습니다. 말총머리에 네. 부띠가 올라갔고 라인 한번 깨주면서 상대방 포백라인 무르게 하는 효과. 공간이 제공된다는 거죠. 호날두와 호호호. 네. 올라왔어요. 에펜베르크. 어쨌든 주앙 칸셀루! 칸셀루! 아, 주앙 칸셀루! 어쨌든 기회를 계속 만들고 있는 변우진. 경기의 템포가 올라가니까 경기력도 살아납니다. 코너킥. 네이마르가 대기. 짧게 갑니다. 호날두. 길게 굴레트! 굴레트! 아, 달만한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뒤쪽으로 크게 흘러갑니다. 양진아 또 반데이크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지금 제공권을 뺏겼을 겁니다. 그렇죠. 킥도 약간 깊었어요. 네. 조금만 조종이 됐다면 네. 그러면 더 좋은 이제 밸런스에서 슈팅이 됐었습니다. 자, 변우진의 압박. 자, 견제 내야 되는 양진혁. 네. 압박의 강도도 앞선 1, 2경기와는 다르게 좀 더 올린 변우진 선수네요. 트랩까지 자주 써주면서 공수 간격을 많이 좁혀주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진혁의 쳐주는데요. 네. 네. 아주 업사이드 선언되지 않는 선에서 움직임이 절묘했어요. 네. 에펜베르크 연결이었는데 약간 끌어들이나요? 야, 부띠와의 경합. 부띠가 견뎌내면서 변우진 선수가 볼을 소유합니다. 네. 부티라는 미드필더 수비할 때 뭔가 상대방에게 이런 느낌을 주죠. 난 너가 뭘 하든 관심 없어. 난 너의 공을 어떻게든 뺏어갈 거야 라는 듯한 느낌으로 터프하게 뺏어갑니다. 그래서 등을 지고 있어도 미스가 많이 나게끔 유도하는 능력치가 있죠. 설명을 줍니다. 전반전 좋은 자세. 네. 견뎌냈고 호나우두가 있고 뛰는 네이마르인데요. 변우진. 와. 의외 골인데요. 네이마르가 네. 뒤에서 오히려 헤딩 골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각도와 예상 못했던 선수의 헤딩 골이기 때문에 양진협 선수 입장에서도 좀 멘탈적인 타격이 많이 클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올라오는 공을 좀 흩뿌려주는 역할이 네이마르였는데 네. 이거는 머리로 뭔가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변우진 선수의 그 미소에는 야 이거 뭔가 되는데? 라는 이제 미소였거든요. 그렇죠. 네. 자, 지금까지 골 가뭄 때문에 변우진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아주 화끈한 전반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변우진 선수가 1, 2승, 2승까지 기록을 하고 어쨌든 내가 만에 하나 패배를 하더라도 뒤에 우리 두 선수가 있으니 좀 여유가 생기는구나. 아, 하고 싶은 거 다 해볼까? 이런 심리가 딱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런 과감성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 변우진 선수의 경기가 지금 양진혁 선수와 이 경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일단 변우진 선수 개인 하나만 보면 이 경기력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양진혁 선수의 경기력. 이걸 기억해내야 그리고 품에 안고 있어야 계속 이 자신의 폼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변우진 선수는 지금 선수들을 쓰다듬고 있었군요. 이거 반대편에 양진혁의 일단 변경 상황을 좀 봤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자, 후반전입니다. 변우진 진영에서 공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굴리트. 네. 푸티가 들어오니 굴리트 그리고 호나우두, 호날두까지 계속 날이 서 있죠? 네. 자, 네이마르. 네. 생각했던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 움직임이 합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확실히 저 한날두, 한나우두 이 투톱
조합은 아주 위협적이에요. 움직임 자체가 둘이 같이 뛰기 때문에. 네. 이 두 명의 아주 인상 깊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1대2 끌려가고는 있습니다만 흐름 자체 좋습니다. 밀어줬는데 아, 이것도 약간은 팔랐군요. 아니면 굴리트의 접근이 약간 위협적이었던 장면. 양진영. 맞습니다. 최전방에는 터치의 날두가 있기 때문에 뭐 침투와 몸싸움으로 상대방의 라인 균형 한번 만들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빈틈을 굴리트가 또 한번 노려주는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파괴력 있는 지금 루트를 양진압 선수가 노려주고는 있는데요. 네. 중앙적 미드필더가 많다 보니 이런 수비에 성공하고 있는 양진압 선수죠. 어, 이 공간 잘 봤는데요. 호나우두의 그대로 슈팅. 좋았죠. 지금 잡아놓고 바운드가 된 상황에서의 슈팅 타이밍. 코너킥 준비. 드리블. 아, 벗겼습니다. 한 번 더. 하지만 아, 몸이 휘청거렸습니다만 거기서 프리킥. 그렇게 불러주면서 일단 옆에 굴리트가 붙어있는 거 아닐까? 굴리트 문전적으로 예, 수비 지원 못하게끔 변효진 선수도 끌어내는 거죠. 부티 왼발도 굉장히 위협적인데요. 짧게 갑니다. 네이마르. 길게! 머리! 발자는 뒤쪽 흘러갑니다. 양지엽! 요것도 있었어요. 네, 네. 옆 공격 전환이 서로... 네. 떨거 죽어! 호날두! 아니 호날두가 왜 알라바와!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오히려 지금은 패스를 줘서 오프사이드의 선언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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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때리면 됐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좀 약간 아쉬운 선택인데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슈팅을 때려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뭔가 순간적인 컨트롤 그렇죠.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컨트롤 미스죠. 네. 자, 여기서 양진엽입니다. 음바붕. 시간이 점점 촉박해집니다. 양진엽 선수도. 자, 헤딩. 어떻게 보면 네이마르에게 헤딩을 내줬던 비에이라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렇죠. 자, 비에이라 알가지고 아, 이런 순간에 파괴를 높이는 헤더였는데 그게 골대를 맞으면서 양진혁에게 골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 변우진은 이제 뭐 좋은 경기를 펼치는 것도 좋지만 이기는 게 중요한 이제 시간대가 됐어요. 네. 자, 세 명이 동시에 싸면서 이제 압박을 가했는데 이러면 반대편이 좀 열리는데요. 조금 노련하게 스토링 플레이를 병행하면서 한 번에 배후 공간을 보는 상대의 또 조급함을 이용할 줄 아는 그런 플레이도 필요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좀 남았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다가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업사이드죠? 네. 네. 양정 선수가 아, 이제 변화를 준비합니다. 남은 시간이 결국 한 15분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양쪽 측면 윙포워드로 기용됐었던 오바미양 손흥민 선수를 포워드 자리까지 좁혀주는 선택을 하고 있죠. 네. 김정민식 4-3-3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역습 시에 최전방의 3명의 공격수는 항상 뒤쪽 지역 공간을 노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선택을 두고 있는 양진호 선수의 모습이에요. 김정민식 4-3-3과 약간 변형된 4-3-3의 박기용 선수가 이번 본선 무대에서 가장 많은 골들을 만들었습니다. 18개월 16개. 맞습니다. 파괴력은 그래서 결국 이 포메이션이 최고다라는 네. 게 마치 검증된 듯한 결과인데요. 네. 4-3-3 전형 자체가 원래 또 공격 축구, 압박 축구하기를 하기에는 최고의 또 그렇죠. 조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김정민이 지금 본선에서 16골, 경기당 3골 이상이죠? 네. 네. 3.23골 정도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박기용 선수가 최종 본선에서 18골, 경기당 2.25골. 중앙에 오바메양! 아, 한번 교체하자마자 변경하자마자 넣었습니다. 양진엽, 네. 교체하고 나서 바로 오바메양의 퍼스트 터치. 진짜 도자기를 받듯이 네. 아주 잘 모셔서 그리고 마무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도자기는 골문 안까지 깨지지가 않았고요. 양진엽 선수는 이번 DHC 선발전을 통해서 플랜 B와 플랜 C까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큰 변화도 없거든요. 지금도 이제 다시 양진엽 선수의 전술 설정 변경창인데 오바메양 손흥민 선수를 측면적 윙포드로 놓느냐, 스트라이커로 놓느냐,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내용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노련해요, 양진엽 선수는. 끝까지 침착하게 상황에 맞게 자신의 시나리오가 있죠. 좀 많은 움직임이 있었던 수비형 그 미드필더 자원들만 교체를 좀 하면서 네. 또 양쪽에 올려놨었던 공격 자원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연장전까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양진혁. 변우진은 뭐 거의 이제 연장전의 사나이가 되나요? 만약에 연장을 간다면. 그렇습니다. 네. 힘겹게 이긴 했습니다만 뭐 다 연장전을 가버렸었던 변우진이었는데요. 네.
사실 이런 기록도 계속 쌓이면은 뭔가 특징이 되기도 하죠. 네. 과거에 정재영 선수는 11연속 무승부인가를 그렇죠. 뭐 기속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승부. 제가 만나면 약간 장난도 치곤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생기면 상대방도 그걸 의식하거든요. 네. 어, 이 선수 진짜 집요한 선수구나라는 특징도 생길 수 있게끔 변우진 선수가 내가 쉬운 상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 마지막 공격 한 번을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원샷 원킬 보는 거예요. 네. 네, 시간을 보내다가 자, 마지막 피시맨 스루패스가 지금 막혔습니다. 네, 변우진이 마지막 이런 섬세한 과정에서 매번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는데 차단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양진혁 자, 한 오바메야. 번의 공격 기회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드리블 좋았죠.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차단. 이제 연장 들어가네요. 다시 한번 연장 승부. 네. 양진혁과 변우진. 변우진 선수는 오히려 뭐 계속 해왔던 연장이기 때문에 네. 네. 거기서 지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양진혁 선수 또한 그렇게까지 뭐 조급해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양진혁 선수 약간 먼 길 남았거든요. 네. 변우진 꺾고 원창현 차현우까지 잡아야 그러니까 역월킬을 해야만 지금 자신들의 태극마크를 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평소보다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양진혁 반대편 길게 봅니다. 오바메양 키핑 이후에 은바부에게 코트가 일단 에펜베르크의 집도를 잘 막아줬기 때문에 변우진도 한 번의 위기는 넘겼습니다. 네. 다시 한번 커서 쪽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굴리트입니다. 빠른 전개 좋은데요. 알라바 밀어줘셔 호날두인데 아 전개하지 못한 패스 막힙니다. 자 변우진 자신의 진영에서 일단 공을 네.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네. 사실 굴리트에게 준 패스도 약간 위험했어요. 점점 특히 공격으로 전환될 때 첫 번째 패스에서 신중함을 조금 더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막 공격의 의도보다는 뭐 키핑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아, 상대편의 시간을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공격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를 알고 있는데 이게 막혔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연장전 전반 103분 때에 진입하면서 상대방 코트 넘어가서 마지막 공격권을 내가 갖고 진행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너무 조심스럽다 보니까 평소 안 하던 플레이가 나오다 보니 미스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매번 좀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의 전반은 그냥 보내고 후반에 승부를 걸겠다는 얘기예요. 양 선수가. 그래서 결국 연장 후반전입니다. 변호진과 양진혁. 자, 첫 번째 후반전, 연장 후반은 볼 소유가 중요한데 일단 변우진이죠? 네. 네, 변우진이 볼 소유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마 최대한 본인이 소유를 한 채 마무리까지 짓고 싶을 텐데 또 미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을 회전하는 가운데 자꾸 미스가 나오거든요. 자, 넘겨받았습니다. 가까이 한번 붙어보고 있는 양진혁. 에펜베르크 일단 잘 버텨냈죠. 측면 지역에서 손흥민이 볼키핑 한번 있었기 때문에 반대쪽 전환할 수 있는 찬스까지 맞이하는 양진협 선수입니다. 적극적으로 은바부는 막진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을 위주로 체크를 하고 있는 변우진. 네, 발락이 일단 최전방까지 상대방 센터백 듀오와 경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손흥민 이거는 너무 쉽게 열어줄 수 있어요. 에펜베르크 양진협 야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변우진은 이런 식으로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다가 동점골을 맞고 본인이 약간의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뭔가 그때부터 실수가 나와서 흐름을 내주는 이번에도 약간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양진협 놓치지 않았고요. 아 양진협의 집념 이게 집념이 만들어낸 득점이죠. 네. 사실 변우진 선수는 이번 양진협 선수와의 경기 초반부 득점 올리는 상황을 생각해봤을 때 그 기세만 그냥 쭉 유지했으면 사실 부담 없지 않습니까? 지금 2승도 기록해놨고 네. 네 패배해도 괜찮다라는 마인드로 그냥 쭉쭉 치고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지금에 와서 좀 드네요. 이게 마지막에 좀 흔들리는 장면이 좀 많습니다. 변우진 선수 자 반면에 양진혁 아 이거 어려운 순간에 어려운 장면에서 골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네 자 이 마지막 이제 공격 기회가 될 텐데요. 네 변우진 오! 페널티죠! 아! 아 왼발이 그냥 위쪽으로 떴습니다. 너무 긴장했습니다. 변우진 슈팅 게이지가 미스 아, 완벽하게 나버렸죠. 변우진 선수 힘이 확 들어갔어요. 이러면서 올키는 막았습니다. 네 변우진 선수는 이제 여기까지 그래도 2승을 해놨기 때문에 분위기 전환은 본인의 분위기 전환을 했습니다만
올킬은 실패됐고요. 역시 양진엽 최후의 보루네요, 뉴클리어의. 네, 정말 침착하네요. 양진엽 선수는 실점했을 때나 득점했을 때나 뭐 표정에 크게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상황인데 이 뉴클리어의 양진엽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자리까지 올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마저 드는 경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뭐 사실 변희주 선수 지금 경기는 패배하긴 했지만 뭐 고개 저렇게 푹 숙일 필요는 없죠. 2승을 기록했고 어쨌든 핀치에 몰리게끔 만드는 데 있어서 엘리트의 변희주 선수는 자기 역할 다 하고 일단 빠지네요.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올킬하겠다는 그 욕심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어간 네. 그런 변우진인데 아 그래서 그런지 앞서 두 개의 경기 후에 말씀하신 이 장면들 좋은 거 엄청 많았는데요. 거기서 저거 세워놓고 때리는 야 참 양진엽다운 정말 슈팅이고요. 네 여기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비에이라를 뚫고 네이마르가 뒤에서 런닝 점프를 해서 득점을 했는데 와, 이 오바메양이 또 볼을 받는 그러니까 피파올란 시리 때도 그랬지만 피파올란 4 와서도 최근에 오바메양의 또 발견들이 재발견들이 피파올란 4에 와서 이뤄지고 있는데 남들보다 발을 하나 더 잘 뻗어서 볼을 받는 듯한 느낌이 오바메양은 있다 라는 걸 보여준 마지막 골장면이었습니다. 확실히 오바메양은 뭔가 이렇게 어? 점점 벗길수록 네. 뭐 다른 묘한 매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양파 같은 매력. 피파올란 3 때 김정민이 활용하던 오바메양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엘리트는 거의 이 엔트리를 가동을 하는군요. 원창현입니다. 네, 변우진, 원창현, 차현우 이거는 뭐 공식 룰처럼 지금 엘리트 팀의 자리를 잡았죠. 원창현 선수도 뭐 패배만 한 건 아니고 중간중간 승리로 가져갔었던 기억은 있지만 경기력이 사실 원창현스럽지 못했어요. 이번 경기 양진엽 선수의 경기를 통해서 경기를 회복도 하고 다시 한번 ECC 윈터 가서 우승 도전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 최준호 선수에게 골도 못 넣고 무기력하게 졌던 원창현. 변우진과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의 자존심 회복을 위한 경기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 이 경기에서 원창현의 모습, 뒷면목 보여줘야 됩니다. 자, 원창현은 굴리트와 호날두가 중앙지역에 배치하고 메시 역시 기다리고 있군요, 원창현. 네, 뭐 크로스 플레이가 아주 좋은 메시가 되겠죠? 보통 이제 라이브 서버에서 다른 구단주분들도 뭐 19 토티 메시 같은 경우 가격이 비싸니까 18 토티 메시를 강화 5단계 정도로 이제 구입을 해서 크로스 플레이로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게 이제 원조가 원창현입니다. 네. 네, 메시를 왼쪽 지역에 배치하면서 크로스 플레이에 아마 심혈을 가할 것 같고 중앙 지역에 있는 포티도 원창현 선수가 가장 잘 다루는 선수 중 하나죠. 중앙 지역에서 상대방 박스까지 침투를 해주는 이 모습으로 심리전을 다양하게 섞어줄 듯한 원창현 선수의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이 굴리트와 호날두에게도 전술적 시너지를 내주면서 좀 공격적인 모습으로 원창현 선수가 나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진엽 선수 한 번의 고비는 넘었습니다만 여전히 강한 상대 원창현과 채현우가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원창현을 만나야 하는 양진엽입니다. 원창현과 양진엽의 경기 이어서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원창현 선수와 양진엽 선수의 경기입니다. 양진엽이 하얀색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네, 양진엽 선수의 시작하자마자 팀 전술 설정하는 게 눈에 띄죠. 뭐 조조자, 조자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조직, 조직, 자유로움 뭐 이런 걸 뜻합니다. 흰색이 이제 양진엽이고요. 네, 지금 보신 메시가 있는 팀이 이제 원창현입니다. 중간 차단 레이카르트. 네. 원창현 선수는 또 과거부터 첼시 팬으로 유명한 선수 중 하나이기도 하죠. 네. 근데 요즘에 팬을 바꿨더라고요. 네. 많이 언짢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주 기분이 나빠요. 네. 아 그래서 오늘 양팀의 선택 자체는 확실하게 그냥 첼시 양보하지 않는 네. 팀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원창현 선수가 실제로 이런 파란 홈 유니폼을 입고 경기했었을 때 경기력 좋은 거 많이 보여줬던 상황이 있어서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예상치 못하게 빌드업이 됐네요. 네. 알고 계신 게 많거든요. 원창현 선수 부띠 운영하면서 굴리트와 호날두입니다. 네, 일단 등져 주면서 호날두와 굴리트의 피지컬을 활용한 전개 원창현 선수가 생각하고 있죠. 오우 부띠 연결. 아 근데 방향이 좋지 못했죠. 네. 왼발을 쓰려다 보니까 좋지 않았죠 발란스가. 네. 자 반면 이제 양진엽 선수 천천히 올리는 거 메시가 적극적으로 앞서서
자빨 가고 있었습니다. 원창현 워낙 올려줍니다. 압박의 강도를 확 올려서 상대방의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에게 압박을 들어간다기보단 공간을 먼저 막아내면서 기다리는 수비를 하는 형태의 원창현 선수다 보니까요. 네. 양진환 선수도 아마 좀 여유가 느껴지는 듯한 후방 빌드업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측면 지역의 자원들을 어떻게 전방 지역까지 끌어올리느냐가 이번 경기에 좀 핵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비에이라 굴리트입니다. 약간의 지원이 좀 필요한데 아 반대편에 맞습니다. 네. 앞쪽으로 밀어주는데요. 원창현. 자 굴리트 침투 봐야죠. 굴리트 침투 이거. 봤어요. 네, 볼의 방향이 살짝 못 따라주면서 몸싸움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생기지 못했던 게 원창현에게는 아쉬움이 나올 만한 공격 상황이었습니다. 반다이크와 굴리트와의 몸싸움은 항상 보고 싶은데 네. 언제든지. 네.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 뭐 체력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런 위협은 일단 선택하지 않았고요. 반대편 잘 밀어줍니다. 알려놨네요. 은바페 내주고 한 번의 루트도 확보할 수 있는데 킥이 됩니다. 메시! 리오넬 메시! 헤더의 키가 뭐가 필요하냐는 듯한 헤더. 아우 4시 42분. 네, 메시가 헤딩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확한 시간대에 메시마저도 헤딩하게 만드는 이 원창현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메시는 28분이었습니다. 결국은 1대0으로 원창현 선수 메시 본인이 사랑하는 게 메시로 골을 만들어내면서 1대0이 됐습니다. 역시 예측하지 못한 선수는 이런 식으로 골을 더 잘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수비가 있었을 때는 어려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축에서도 헤딩을 해서 유효슈팅이 되면 메시는 골 확률이 꽤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헤딩을 잘 안 하지만 헤딩을 하면은 또 골을 넣습니다. 네, 메시는 그렇죠. 많은 실축에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덜 방어를 하는데 자 위치 선정으로 헤더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잘 꽂힐 수 있는지를 보여줬었던 원창현. 은바페 벗깁니다. 일단은 그 위치는 한번 참았고요. 레이카르트 중앙지역에 뿌띕니다. 원창현 선수의 폼이 살짝 살아난 것이 자, 눈에 보이는데 원창현 메시 쪽으로 좀 찔러주려는 생각을 했었는데 플리티 네. 이렇게 이제 의외의 선수가 의외의 골을 넣으면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올라오죠. 그렇죠. 네, 이 플레이를 또 직접 조종하는 이 감독들도 신이 나죠. 네. 게다가 메시를 굉장히 아끼는 선수 한 명이 원창현 입장에서는 더더욱더 기분 좋은 전반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2분의 남은 시간 여기서 끊깁니다. 네. 무엇보다 수비하는 상황에서의 원창현 선수가 공간을 먼저 틀어막고 상대방에게 점점 쫓기는 듯한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지만 내가 조급해지는 듯한 경기 운영이 되게끔 하는 것이 원창현 선수의 수비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반데이크 이것도 아, 잘 잘라냈죠. 그리고 호날두네요. 위쪽으로 뛰어오는 선수 있습니다. 뿌띠가 뛰입니다. 뿌띠가 역동적인 직선적인 역습 잘 수행하고 있는 원창현이에요. 아 어깨를 밀며 들어갔는데 아 주심은 더 이상을 허용하지 않았군요. 이어지는 후반전 경기 네 칼 같은 주심이네요. 네 네 전술 변경을 가고 있는 양진엽 선수 원래는 이제 조직 자유로움 그러니까 전개 시의 조직적 공격 상황에서의 조직적까지 체크를 하면서 좀 더 정갈하게 움직이는 선수의 움직임을 요구했었던 양진엽인데 지금은 자유로운 전개 이후에 선수들의 개인 전술까지 변경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하게 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빠른 변화를 통해서 원창현에게 득점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전진되어 있던 공격 자원 중에 양쪽에 있는 선수들은 측면의 배치, CC를 선택하면서 보통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드는 개인 전술을 전개했을 때는 양진의 공격력이 확 늘었었거든요. 네, 자유로운 움직임까지 체크를 한 상황이라 네. 동선이 겹치고 그러니까 얽히고 설키면서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패턴이 나올 겁니다. 앞선 경기에서의 오바메양 골이 그런 장면에서 나왔었죠. 네, 자 원창현입니다. 자 원창현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간결해가죠. 푸티가 또 돌기 시작했고요. 은바페 자 우측 측면에서 좀 더 합리적인 공격이 가능하다고 계속해서 원창현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네. 홉백 보호가 양진엽 선수도 순간순간 안 되는 타이밍이 보여서 원창현 선수도 그것만 잘 노려준 상태에서 포티나 굴리트의 침투까지 나와준다면 충분히 두 번째 추가골까지 만들 그렇죠. 수 있을 법한 구도인데요. 확실히 지난 경기보다는 올라왔어요. 지금 원창현 선수가 네. 네 미스가 많지 않고 골 관리 지금 반칙 선언이 되지 않았네요. 자 양진엽에게는 기회입니다. 다이버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갑자기 푸석 떨어질 때가 종종 있는데 큰 절만 봤습니다. 네. 그리고 웬만하면 호날두가 넘어졌을 때 파울 선언이 네. 되기도 하는데요. 네. 오바메양 쪽으로 넘겨주질 못했습니다만 또 찬스가 왔죠. 손흥민. 중앙에 비에라.
FM에게 침투하면서 골레이야! 아 이거 위험한 슈팅이었는데 일단 수비에게 맞으면서 그대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코너킥 양진혁. 일단 양진혁 선수의 공격하는 과정에서의 선수들의 동선 체크들 깔끔하게 자, 잘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양진혁의 이 코너킥은 지금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원창현이에요. 호날두 주고 아주 두 명이서 지금 예상하고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런 선택 뿌띠로 특히나 아, 정확한 판단을 잘하고 있는 원창현인데요. 아, 네. 수비 준비를 또 잘한 거죠. 지금 상대 세트피스 패턴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양진혁 하면은 또 세트피스를 통해서 골을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도 잘해줬었던 장면이고요. 그래서 코너킥이 연달아 있어도 매번 다른 장면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던 양진혁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아 라인에 걸치진 못했군요. 양진혁 선수 입장에서 네. 빠르게 역습을 하는 과정에서 패스 미스가 나지 않고 결정짓는 상황이 나왔었을 때 최상의 상황이 이어질 텐데 원창현 선수가 그걸 알다 보니까 볼 소유권을 점점 늘리는 듯한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푸띠 레이카르트 다시 한번 넘겨봤습니다. 푸띠 호날두에게 좀 힘든 패스를 줬는데 이런 거 살려줘야죠. 어디로 가나요? 아래쪽 반대쪽에는 손흥민이 있고요. 산드로와 오바메양 이거 약간 미스매치인 경우가 종종 네. 있었는데 일단 뒤쪽으로 뺐습니다. 오히려 이제 수비 숫자를 갖춰주는 도와주는 골이 됐어요. 자 문전 순자 숫자골 확실히 됐고 심리전 드랙백 붙었죠. 네 기회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상황의 숫자 확보가 됐습니다. 한 골 승부에서 특히나 강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양진엽인데요. 양진엽 호날두 앞서 공간 다시 한번 다시 호날두 스픽 위로 넘어갑니다. 네. 네 양진혁 선수가 호날두의 왼발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낸 장면이 이번 ELCC 한국 대표 선발전에서만 벌써 두 번입니다. 네. 그래서 방금 장면도 그런 장면들이 좀 떠오르면서 그 장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 양진혁 선수가 보여줬던 것 같은데 볼이 약간 뜨면서 그 왼발 슈팅이 떠버리고 마는 아쉬운 찬스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원창윤 선수는 75분이 지나가면서 스토링 플레이를 아마 할 겁니다. 일종의 이제 매니징하는 경기를 관리하는 차원의 이제 운영이 되겠죠? 네. 네. 이 양진엽 선수가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조금 압박 방식이나 이런 부분 적절히 바꿔 줄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호날두가 좋은데요. 보이는데요. 너무 좋네요. 골! 이대영 원창현! 아, 뒤로 옆 계속 볼을 돌리다가 라인이 지금 올라오니까 바로 뒷공간 패스를 통해서 완벽한 차스다 싶으니까 그대로 크로스 공격이에요. 네. 시간을 끄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게 이거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골. 네. 자신의 경기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조급함을 이용했을 때가 최상의 경기력이 또 유지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메시와 호날두 네, 두 선수의 이제 화합하는 네, 이러한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호나우두와 호날두의 그 합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만 역시 이 합도 우리가 너무 보고 싶었던 그렇습니다. 합인데 네. 딱 나왔네요. 메날두의 합은 진짜 뭐 팬들도 화합이 됐으면 좋겠고 네. 그런 장면에서도 아주 좋은 궁합이 또 이루어졌네요. 네, 그분들을 피파 온라인 4로 좀 모셔야겠어요. 자, 그래서 이대영이 만들어졌고요. 남은 시간 10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현재의 양진엽입니다. 네, 문제는 한 골을 만들어도 일단 볼 소유권이 원창현 선수에게 한번 넘어가는 타이밍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압박 수비에 또 성공할 수 있느냐까지를 양진엽 선수는 생각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횡패스, 백패스 할 시간이 없어요. 무조건 전방 투입해서 도박수를 둬야 됩니다. 빠르게! 양진엽 마무리 가야죠! 은바부 슈팅! 아, 지금 은바부가 슈팅! 유효까지는 들어갔는데요. 아, 네, 결정적인 수비네요. 결정적 수비네요. 이 패스 안 들어간 걸로 이거는 진짜 많이 힘들어졌어요. 양진혁은요. 네. 네. 시간이 양진혁 선수의 편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밉니다. 빠르게. 자, 그래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네 도전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밀었습니다만 반데이크보다 한 발 더 빠를 수 있나요? 호날두 뒤쪽으로 일단 달려갔던 반데이크가 일단 볼을 바깥으로 걷어냅니다. 한 번 더 반격 중미는데요 호나우두 파울로는 이제 그냥 올려줘야 돼요. 그냥 올려줘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호날 두마저 막히네요. 결국 휘슬 흘리면서 경기가 끝납니다. 아 다시 한번 엘리트가 한국 대표로 선발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차현우 선수까지는 가지를 않았어요. 네 변우진 원창현이 지난 경기 부진을 만회하면서 엘리트가 마지막으로 한국 대표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원창현의 폼마저 좀 회복이 된 상태로 엘리트가 마지막 태극마크를 단 상황이 사실 이 엘리트 3명의 선수들의 생각을 읽어봤을 때 참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지난 ELCC 준우승의 아쉬움은 이번 ELCC 윈터 2019에서 또 다른 성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네요. 자, 그래서 한국 대표는 모두 선발이 됐습니다. 아, 엘리트도 뭐 비틀거리는 출발을 했습니다만 언제나처럼 그 이름값에 어울리는 결과물을 팬들에게 선물해줬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차현우 선수는 그대로 꿈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ELCC를 이제 가게 됐고요. 네. 네. 변우진, 원창현은 자신감이 회복된 상황에서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엘리트가 뭐 네 팀 중에 마지막으로 막차를 탔지만 대표팀 중에서 가장 또 상승세에 어떤 그런 흐름으로 이 ESC에 아마 킨텍스로 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경기 모든 경기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 대표 선발전 이번엔 3-1로 엘리트가 뉴클리어를 잡아내면서 뉴클리어는 오늘 또 한 번의 기회를 또 살리지 못했군요. 네, 뉴클리어 입장에서는 엘리트의 가장 폼이 좋지 못했던 변유진 선수를 빨리 커트하지 못한 것이 양진엽 선수라는 에이스를 좀 빠르게 내세우게 되면서 좀 전력 노출이 됐던 거 요게 아마 팬이 아닐까 싶고요. 그럼에도 뉴클리어도 아주 선전하고 잘해줬습니다. 이번 본선에 올라오면서 대표 선발전 본선을 통해서 자신들의 팀명 그리고 선수들의 경기력에 대해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엘리트 팀 입장에서는 폼 회복한 것이 살짝 보입니다. 이 폼 회복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네 팀이 태극 마크를 달았습니다. SUV와 성남FC, 아프리카프릭스 B와 엘리트 이 네 팀이 올라갔는데 이제 과거에 영광을 누렸던 팀도 있고 새로운 팀원들과 함께 올라온 팀도 있고 완전히 뭐 뉴페이스의 그런 팀도 그렇죠. 있는데 정말 뭐 밸런스가 좋은데요? 아주 잘 신구 조화가 된 것 같아요. 네. 아주 어린 박기용 선수가 있는 SUV 물론 이제 환경 이 하동진 선수도 있지만 네. SUV가 있고 또 박준효가 중심이 된 아프리카 프릭스비는 또 신구 조화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역시 베테랑들이 운집한 성남 FC 또 엘리트 역시 경험이 많은 선수들로 지금 전체적인 네 팀이 신구 조화와 어떤 밸런스들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ELCC가 점점 한국 팀들에게 좀 어려운 전장이 되고 있는데 이 든든한 네 팀이 한국 대표로서 좋은 장면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 대표로 선발된 엘리트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와 함께 만나보시죠. ELCC 한국 대표 선발전 드디어 마지막 본선행 티켓의 주인공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제 옆에는 엘리트 팀을 승리로 이끈 변우진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우진 선수 만나볼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반전의 드라마를 써주시려고 그동안 빌드업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소감이 정말 남다르실 것 같아요. 마음고생 그동안 많으셨잖아요. 자신감 회복하셨나요? 근데 이번 경기도 조금 많이 힘들게 이겨가지고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하다 느꼈고 자신감은 그래도 이번에 이겨가지고 좀 회복한 것 같습니다. 본선을 앞두고 변우진 선수의 활약상을 볼 수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이 좋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뉴클리어를 상대로 연습을 또 많이 생각하시면서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뭐 전혀 예상치 못한 헤딩슛도 나왔고 선수 기용을 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두고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호날두나 에펜베르크 활용도 돋보였던 것 같은데 이 선수들 어떻게 활용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쓰던 선수들을 계속 썼고 이제 전술을 조금 너무 만들려 하지 말고 약간 심플하게 가자. 올릴 땐 올리고 때릴 땐 때리자 했는데 때리는 건 이제 잘 안 나왔고 올리는 것만 좀 나와가지고 거기에 좀 요점을 둬서 좀 그게 수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심플함이 답이 됐던 플레이였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부진 탈출의 키가 된 선수가 있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교체로 두 번째 경기에 들어온 호나우두 선수가 좀 제 역할을 톡톡히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자, 엘리트 팀이 이제 ELCC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더 크게 꿈을 가져서 우승을 노리실 것 같은데 우리 팀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제가 항상 첫 번째로 많이 나와가지고 좀 많이 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좀 팀원들한테 미안하지만 이제 앞으로 본선에서는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엘리트 팀을 응원하시는 팬분들 역시 또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제 팬분들에게도 네. 똑같은 마음입니다. 네. 똑같이 약간 경기력이 좀 안 좋아서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첫 번째 나와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EACC를 앞둔 변우진 선수 개인적인 출사표도 궁금한데요. 각오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할까요? 제가 저번 EACC 끝나고 좀 많이 폼이 좋아가지고 여러 실력자들 사이에서 많이 잘한다 느꼈는데 아직 한참 멀었던 것 같고 이걸 계기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저만의 그런 시그니처 전술이나 뭐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EACC에서 우리 한국 대표 변우진 선수의 활약 기대해 보면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EACC 본선에 진출하게 된 최강 네 팀이 꾸려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엘리트 팀의 변우진 선수와 인터뷰 마무리했고요. 계속해서 EACC 본선에 대해서 일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ACC 본선은 12월 12일 그리고 14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또한 12월 19일과 22일에도 이어지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이번 한 달간 펼쳐진 EACC 한국 대표 선발전 정말 EACC 터줏대감의 활약부터 최연소 다크호스의 탄생 등 정말 재미있는 볼거리를 여러분들께 제공할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이렇게 최강의 네 팀이 꾸려지게 됐는데요. 12월에 EACC 본선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끝까지 응원과 사랑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EACC 한국 대표 선발전을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지금까지 광민선이었습니다. Show me